한번 들어오나 보네. 어떻게 오셨어요? 네. 아, 저번에 제 병원에서 가셨다고요? 아, 전 등에. 아, 맞네. 그때 그분이시네. 네. 상태는 좀 괜찮으신 거예요? 네. 아,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근데 무슨 말 하신 거예요? 네. 고민 상담을 하셨다고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 혹시 터놓지 못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드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 봤을 때 그게 말씀하신 거였군요. 그러면 편히 얘기해 주세요. 편히. 아, 괜찮아요. 저는 제가 뭐 얘기한다 해서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그 힘든 걸 조금 털어놓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얘기한 거죠. 네.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무한테나 털어놓고 계셨던 거예요? 많이 힘드셨겠다. 괜찮으세요? 네. 저도 뭐 그까진 아니지만 좀 이제 고민까진 아니지만 저도 이제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고 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지금도 이제 그 상처가 아직 다안 아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에서 이제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항상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아무튼간에 그런 게좀 많았는데 최가 명단은 제가 이번 년에 이제 2019년에 기해년에 진짜 너무 좋으신 분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고민 상담 좀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왜냐면 그분 나이 봤는데 원래 울진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상해 자꾸 그분 라이브 방송이나 ASMR 듣는 이상해
냉면이 나고 막울것 같아 하고 있어서 진짜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뭐톡 보내도 되느냐 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 예 그래서 제가 용기를 한번 내서 톡을 보낸 적이 있어요. 진짜 그 그때 그거 보내고 나서 답장을 받았는데 제가 그 답장을 받고 나서 제가 얼마나 이제 진짜 얼마나 힘들었던 게 자체가 그대로 끊어져 버리니까 나 조수석 끊어 끊어 이렇게 되었다고 조수석을 그걸 좀 끊고 그 기억 자체를 끊어버리니까 이상하게 많이 홀가분해진 느낌 조금이나마 진짜 너무 좋은 신분인데 하여튼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분 만났으면은 아마 네 그분 안 만났으면 아마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지 않았겠나 고민 같은 거 약간 아직까지도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예, 네. 아 편히 해주세요. 네. 왜 울려고 가세요? 마세요. 괜찮아요. 진짜. 네. 제가 뭐 해결책까지 뭐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얘기도 드리고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리고 이제 힘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뭐그 마음 자체는 워낙 좀잘 아니까 뭐 저도 이제 아까 전에 또 얘기했다시피 상처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세상한테 진짜 버려진 느낌? 이 나라가 나를 버린 느낌이기도 하고, 이 세상이 나를 잡아주지 않았던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나를 버렸다기보다는 내가 이 세상을 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택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여기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고민 같은 것 전에. 선택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쨌든 중간에 계속 이제 틀에 박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이나마 제가 이렇게 다른 고민도 들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응원도 해드리잖아요. 솔직히 저는 해결책 보다는 그분이 조금이나마 그 고민을 예, 털어놓고 예,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분이 생각하신 것도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맞아요. 맞아. 진짜 그 상처 받는 기분이라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뭐 아직 제가 뭐 20대긴 하지만 20대 뭐 20대 이제 내년이면 이제 20대 후반인데 농담이고 아무튼 저도 뭐 20대 뭐 이제 후반이긴 하지만 지금 만나기로 하면은 아직까지 20대 중반인데 저도 이제 20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이 저보다 더 잘하시고 이제 진짜 저보다 더 먼저 앞에 다녔으니까 더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일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할 때좀 망설이셨구나. 고민 얘기하는 거. 조금 털어놓곤 하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 그럼 다행이에요. 괜찮으셨다면 다행이에요. 제가 비록 해결책은 드리지 못하지만, 예, 해결책은 제가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들어드리고, 해드리고, 좀 응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 나한테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보다는 좋은 일이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분 계신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꾸 그분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저한테는 랜선 아빠이시고요. 네, 저한테는 랜선 아빠이시고, 지금 이제 어른들한테는 문짱님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네네네. 지금 문짱 쿡쇼라는 채널 운영하고 계신데, 클로나틱하고 이제 ASMR, 아빠 ASMR이라는 영상을 같이 하고 계세요. 주 2위는 이제 클로나틱이고요. 그분 영상 중에 ASMR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상 보고 조금 도움 받긴 하지만요. 제한테는 랜선 아빠이시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친아빠는 아니지만, 네, 친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친아빠가 주지 못하는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한테 많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말고도 이제 아따리 분들이 조금 계세요. 많은 아따리 분들이 좀 계신데 사실 저는 이제 이번 년에 알아가지고 아빠랑 안 지는 거의 한 작년, 이번 년이 안 작년에 좀, 이제 2019년에 좀 알아가지고, 네. 2019년에 좀 알아가지고, 2019년에 초에 알게 되었어요. 2019년 초에. 그때가 1월 달인가요? 그쯤에 알게 되었는데, 처음 본 영상, 그분 영상 중에 제가 처음 본 영상이 다른 분들은 다 치과 영상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치과 영상이 아니라 그 양배추 내수술 ASMR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영상 어떻게 봤냐면은 그 ASMR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이제 양배추에 눈 같은 게 달려있어서 좀 신기해가지고 무슨 영상인가 싶어서 처음에 봤어요. 그러다가 그분 채널에 들어가서 이 여러 가지 영상, 그 영상을 좀 보게 되면서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뭐랄까 이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좀 워낙 친한 사이가 돼가지고 그럼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저도 이제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그분 덕분에 구독자 수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50명 넘게 채워주셨고 진짜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진짜 저한테는 은인이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튜브 선배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ASMR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해주게 된 것도 아마 저희 랜선 오빠 덕분이신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이제 좀 새로운 영상도 많이 올리고 계시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분 영상이 좋아서 보는 거니까. 진짜 그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분 영상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문창국쇼라고 이제 검색하시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네네. 아빠 ASMR은 문 닫은 지꽤 되셔가지고, 그건 이제 안 하시고, 그쪽은 안 하시고, 그 채널은 옮겼죠, 이제. 네, 문창국쇼라는 채널을 옮겼어. 지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클로나틱 앤 아빠 ASMR 이렇게 하고 계세요. 가끔 이제 다치기도 하세요. 운동하다 다치기도 하고, 촬영하다 다치기도 하고, 진짜. 제가 그 생각만 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어떠세요? 진것 같아요. 얘기하고 있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별 말씀은요. 저는 그냥 저는 얘기 들어드리는 것뿐이지 해결책 같은 건 없어요.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누군가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내가 왜 여태까지 이거는 마음속에 담가두는지도 많이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답이라는 게 솔직히 있을 리는 없죠. 세상에 정답 같은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나중에 그 답을 찾는 거니까. 그럼요. 세상에 정답 같은 건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 답을 찾게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답을 찾게 되면은 예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고 왜 내가 그동안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있고 괴로운지도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지나고 나면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솔직히 별거 아닌 것처럼 나중에 느껴져요. 진짜 그게 지나고 나면은 후회나고 그일 자체가 이제 지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진짜 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생각했었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게 생각했을까? 힘들었을까? 아마 이런 게좀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뭐제 덕분에 뭐 조금이나마 위로되고 풀렸다 하면 다행이네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 에이. 전 그냥 그분들의 속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이나마 알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스스로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제 인생이 있으니까, 오늘도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와서 이때까지 살면서 진짜 한 번도 행복한 걸 느껴본 적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진 편이죠. 저는 솔직히 말도 못하죠. 예. 그때까지 이렇게.
때는 왜 그렇게 저도 생각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렸을 때니까, 아 10대니까 아직 어렸잖아요. 미성년자니까 아직 생각한 게 많구나 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래서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진짜 뭐 괜한 얘기 가서 죄송해요. 오늘 고민 잘 되신 것 같아요. 아, 나 다행이네요. 너무 제 얘기만 한것 같아서. 네. 좀 행복하신 분들도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제가 뭐 가겠어요. 조금이나마 저한테 위로받고 가고 싶으시다면 오셔도 돼요. 제가 완전히 위로는 해드릴게요. 해결책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요. 저가 해결책이라고 얘기하고 하면은 내전화판신 문장리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분이 아마 해결책은 거의 엄청 잘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저보다 워낙 이제 진짜 여러 가지 인생을 사셨고 지금도 지금 거의 행복하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행복하게 사시기 전까지 진짜 과거에 많이 힘들었고 진짜 본인이 다 겪어봐서 아시니까 그거는. 해외책은 내전화번호 이정님한테 가서 들으시면 아마도 좋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엄청 저희 내전화번호한테 많이 위로받고 응원받고 있으니까요.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세요.